여기 펭귄! 페리카나요? 다시 보니 펭귄 닮은 새. 아이들 우리 펭귄을 보러 가자. 있네. 오, 쟤네 뭐지? 쟤 가족인가 봐. 바다 표방 가족들 근처로 이동한다. 여기 베이비. 어, 근데 되게 귀엽다. 눈 커가지고. 여기 엄마? 아, 아버지. 엄마 바다 표범도 찾았다. 남산 천연 온천 수영장에 도착. 4인 가족 입장권을 샀다. 입장권에 화덕피자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 천연 온천과 온천 수영장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 따뜻한 물에서 수영도 하고 온천에서 휴식하기를 반복.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자연광이 흥미롭다. 워터슬라이드도 재밌어서 계속 탔다. 뉴질랜드 북섬에서 다양한 이민 가정을 보다가 남섬 오면 백인 비율이 진짜 높은 것 같다. 엄마 그린라이트 가는 거야? 위쪽 워터슬라이드 탑승. 360도 회전하는 블랙박스 슬라이드. 15m 높이에서 빠르게 내려가는 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물은 좀 차갑고 아이들 풀장은 26도 정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 파도를 일으키는 파도풀. 인공 파도로 자동 세팅. 재미있어서 한참을 돌려보는 보랍니다. 파도 밑에서도 즐거워하는 아이들. 웃고 놀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화덕피자 주문을 갔다. 저거 협업백 피자? 페퍼로니 피자, 하와이안 피자.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쭉쭉 늘어나는 피자가 너무 맛있었다. 여기 화장실에는 핸드 바디 로션이 있다. 바디 로션이. 거울 보면 따끔거리는 목을 확인한다. 꽉 묶은 끈이 피부를 자극했는지 빨갛게 붓고 아프다. 수영이 끝나고 바로 크라이처치로 내려갔다. 숙소 예약은 당일 오전에 완료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중 급히 숙소를 정해 결제를 하기도 했다. 위층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구조의 에어비앤비. 세탁기가 있어서 기뻤는데 숙소 규칙을 보니 세탁기 사용은 할 수 없었다. 부엌이 있는 독립적인 공간임에도 크라이스트처치 숙박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저렴했다. 방 하나에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전체적으로 모던한 공간이다. 거실에는 소파 베드랑 TV, 작은 보드게임도 있다. 와, 클루, 아, 읽어봐봐. 아니, 나 처음 봐. TV도 반갑다. 책상 대신으로 사용할 다리미판도 있고 베드룸에는 더블 베드가 세팅되어 있다. 이거 지금 쓰려고 펼쳐놓고 급한 빨래는 손빨래에서 널어둬야겠다. 그 저기다 빨래를 널어놓으면 될 것 같아. 여행 중 빨래만 계속 쌓이는 중이다. 공휴일이라 숙소에서 대충 끼니를 해결한다. 미역국, 참치랑 볶은 김치. 아침부터 KFC. 공휴일이라 다들 오픈한 KFC에 몰렸다. 주문이 밀려서 한참 걸리고 있다. 급히 튀겨져 나온 치킨 콤보.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해야기로. 우와, 길 봐. KFC 드라이브스루에 길게 늘어진 차들. 트램을 타려고 시티에 나왔다. 벽에 그려진 예쁜 오드아이. 오드아이네? 1905년부터 운영되었다는 전통적 스타일의 트램. 17개의 정류장을 운행하는데 크라이스트처치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볼 수 있다. 알록달록 예쁜데? 알록달록. 오늘 막차 타야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아들. 일단 너무 급하면 중간에 내려야 되나, 자기야? 중간에 내려서 우버라도 타야 되나? 트램 오 시간이라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Right, and last tram, right? 40 minutes back here. No more trams. So you can't, if you hop off, nothing more coming past. All right? So I need to write down that CH number.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중간에라도 내려야겠다.
뉴질랜드 관광 홍보 영상에서 자주 봐왔던 크라이스트처치 트램. 드디어 그 트램 안이다. 트램 운영하시는 분이 관광 가이드도 해주셨다. 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목소리가 또락또락 재치있는 멘트로 안내하신다. 다행히 아이들도 구경하는 동안 화장실을 찾지는 않아서 트램 타고 크라이스트처치 시티 구석구석을 구경했다. 휴, 트램 관광 끝나고 화장실을 찾았다. 여행 중에는 화장실 찾아가는 것도 일이야. 아는데? 해밀턴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가든이라고 들었는데? 해밀턴 가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 해글리파크. 아, 여기가 그 투나가 있다는 거군요? 트램 관광 중 연어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받았었다. 자전거 타려고 나온 사람들도 보이고 예쁜 뉴질랜드 고사리와 울창한 숲, 강과 호수를 구경하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넓은 면적의 공원이라 공원 지도를 확인하며 걷는다. 물총 가지고 와서 놀아야겠는데? 오, 어린이 풀장도 보인다. 미션베이 분수대처럼 그런 개념인가봐. 공원 내에 카페, 박물관, 놀이터 등등. 푸른 자연 속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가족들과 피크닉 와 있는 모습도 여럿 보이고 나이 많아 보이는 울창한 나무도 여럿이다. 가지가 엄청 많은 가지가지 않은 나무다. 거대한 나무에 세월이 느껴진다. 좋게 사람의 3세대는 살았을 것 같은 나무? 큰 나무를 보면 나무를 좋아하는 나의 부모님이 생각난다. 부리로 바닥 파고 있는 새발견. 땅에다가 둥지를 지. How don't scare it. 아주 요란하게 셔플 중인 아드님. 공원 내에 식물원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있고 시즌마다 다양한 축제가 있다고 한다. 아주 다양한 장미들과 각기 다른 매력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 향수로 가지고 다니고 싶은 향기도 많았다. 이 중 마음에 드는 향은 기록해뒀다. 뭐 퍼퓸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거. 보라색 꽃? 꽃가루랑 꿀 수집 열리라는 꿀밭. 이것도 냄새 되게 좋은데? 아이다. 얼굴이랑 등 뒤까지? 한국 선크림이 안들거림 없고 눈에 들어가도 안 아파서 내 아주 쌍염자. 몰려다니는 새들도 자주 마주쳤다. 아, 너키야? 얘네 다 가족인가? 아기 오리 데리고 다니는 엄마 오리도 산책 중이다. 크라이스트처치가 세계평화협회에서 선물 받은 평화의 종.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호기심거리일 뿐이다. 종 안을 보는 것은 아이들의 공통 행동. 맑은 물에서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크라이스트처치가 저렴한 편이라 며칠 더 있기로 했다. 맞아. 저긴 거 아니야? 저기. 맞네, 여기다. 원래 지내던 숙소는 그 사이에 누군가 예약을 해놓아서 다른 숙소를 찾아 예약했다. 빌라 스타일의 모텔이다. 숙소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가려고 체크인을 왔다. 하이리는 팜플렛 보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 중 자꾸 팜플렛을 수집 중이다. 이게 되게 많네? 괜히 그저 신났음. 방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본다. 11번 방 매장. Laundry service separate 있네. 그나마 세탁 사용은 별도로 제공된다. 와, 되게 크기가 여태까지 봤던 데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아. 각 방에는 더블베드가 세팅되어 있다. 냉장고 크기도 크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샤워실도 깔끔하고 크기가 큰 편이라 만족스럽다. 소파도 있고 나름의 뷰도 있다. 뒷문은 항상 잠그고 다니라고 해서 열어보지는 않았다. 여기 클로젯도 있고 슬라이드식 옷장도 있다. 여기도 클로젯 있다.
여기가 넓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숙소들이 침대로 가득 차 있고 조금 비좁은 편이긴 하다. 여행 나와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 오늘은 제발 밀린 빨래를 처리하고 싶다. 배를 눌러 리셉션 직원을 불러본다. Hello. Hi, we are laundry service. 오불이면 나쁘진 않아. 오불이면 싸긴 해. 자, 이거 넣자. 다 넣어줄 수 있어? 오늘 밀린 빨래는 하성이가 해보기로. 그저 마련되어 있는 세제 좀 넣어주고 빨래 돌리면 끝. 다른 것도 없지? 숙소에서 한국 즉석 식품을 먹었다. 크리스마스라서 여름데 찾기가 진짜 힘드네. 열려있는 공차 보고 너무 반갑다. 아까 지나가면서 봤지? 야옹. 장난치고 싶네. 이제 다 컸으니까 주문은 각자 알아서 주문하기로. 공차 4잔을 시켜본다. 공차 테이크어웨이 하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문 열은 곳은 찾기가 힘든 공휴일이라 갈 곳도 없으니 숙소에서 푹 쉬기로 한다. 그래도 달달한 공차 한 잔으로 하루 마감한다.